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지 않는 이유 몇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좀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이제 원고를 이제 몇 군데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보냈는데 이제 답변이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거절 메일이 계속 오다 보니까 많이 이제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책을 이제 어떤 한 친구하고 같이 이제 공동저자로 이렇게 했는데 원고를 가지고 이제 여러 출판사들을 이제 연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군데 이제 계속 거절을 당했죠. 예, 분명히 그 원고가 굉장히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고가 이제 출간이 되면은 당연히 잘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 있게 찾아갔는데 여러 군데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거의 응답이 왔은 경우가 50% 아니면 50% 나머지 50%는 거의 뭐 그냥 어떤 의견도 없이 그냥 예, 응답이 거의 안 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냥 뭐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는 출판사들도 있었고, 어떤 곳은 저희들이 원하는 원고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제 왜 우리가 내지 못할까, 아니면 이 원고가 성공하지 못할 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출판사들도 있었고,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예, 다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원고를 이제 직접 그때는 이제 프린터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막 이렇게 찾아다녔었어요. 하도 이제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저 YT 관련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제 몇 군데 더 거절을 당하면은 이제 낼 수 있는 출판사도 없을 정도로 이제 다녔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이제 통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출판사가 원하는 콘서트가 아닐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혹은 시대를 너무나 앞서 가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죠. 왜냐면은 나는 이제 몇 년 뒤를 보고 이런 책들이 잘 될 거라고 이제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장 이게 당장 팔려야 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판사도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는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아직은 이 책을 읽을 만한 수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원하는 콘셉트일 수도 있겠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기획, 자기가 원하는 1년 동안 이 출판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진행할 어떤 콘서트, 어떤 기획들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밖으로 이제 원하는 그 원고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 밖으로 그 원고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당연히 당장 이제 이걸 우선순위 밖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나 앞서가는 원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콘서트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원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썼던 그 거절당했던 그 원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이제 작년부터 갑자기 뜨는 분야이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게, 지금 만약 이렇게 쓰면 많은 그런 출판사에서 당연히 다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원고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 4, 5년 전에 냈던 그 책이었는데 4, 5년 전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책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책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가 출판을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본 출판사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감사하게 그렇게 돼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원하는 콘서트가 아닐 경우 그렇게 거절 메일들이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IT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IT 같은 경우에는 많은 뭐 출판사들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 위한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들도 모든 책들을 다낼 수는 없죠. 모든 분야들을 다낼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출판사들이 냈던 책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는 최근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책을 많이 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출판사는 그 컨셉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그 제목들, 그 출판사에서 냈던 그 책들에 대해서 제목들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그 주제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거기에 자기 책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쪽 출판사에다가 한번 제안을 하시면은 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책을 쓰고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자랑질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자랑질을 하는 그런 글 형태가 있고 아니면 일기처럼 이렇게 그냥 쓰는 형태가 있고요.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진짜 이거는 제가 원고로 쓰고 싶어가지고 쓰는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꼭 독자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냥 에세이 같은 형태나 그런 것들인데 보통 에세이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반응이 좋잖아요. 보통 이제 성공했던 사례들 같은 경우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채워주는 그런 원고들이 출판사에서는 당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있죠. 자기 이야기들만 이제 채워진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거절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자신은 분명히 글을 다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콘셉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글을 쭉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정말 독자 입장에서 독자가 정말 이책 읽었을 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출간을 하기에 충분한 양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그런 이야 그 거절 의견이 오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목차를 보내게 되죠. 목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다 가지고 있다면 이제 원고를 보내게 되는데 뭐 목차만 있어도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고를 다 보내주라고 해서 원고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도 이제 출판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자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요. 근데 딱 보면은 한 이렇게 목차 보고 그 다음에 샘플 보고서 한 10장 정도 딱 보면은 딱 판단이 되거든요. 정말 이게 책으로 낼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일까? 아니면은 원고로 낼수 있게 충분한 양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은 보통 이제 대중들한테 일반적인 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섯 챕터, 다섯 주제가 나오죠. 다섯 주제의 꼭지가 나오고 그 아래 이제, 아니, 다섯 개의 이제, 개요가 나오죠. 예,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따라서 여덟 개 정도의 이제 꼭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분류, 그 다음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대분류, 그 다음에 이제 소분류, 뭐 중분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정도의 그러한 큰 대분류들이 이제 제목으로 나오게 되고 그 아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꼭지라고 해가지고 그 소분류의 그런 내용들이 여덟 개 정도 그러면은 약한 5, 8에 40, 40개의 꼭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개 정도의 꼭지 안에 곱하기, 그 다음에, 양으로 치면은 한 꼭지당 보통 한 3페이지, A4용지로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약한 120장 정도의 수준의 원고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 뭐 그냥 일반 대중 쪽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FM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많은 책 쓰기 이렇게 강의 같은 거나 이렇게 들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T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요거에 곱하기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사실 IT 기술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 형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지키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기술 내용을 가지고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양이 굉장히 많죠. 예, 다른 이제 대중책보다는 적어도 3배 정도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고가 보통 A4용지로 한 250페이지 이상 정도, 한 300페이지. 정말 많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꺼운 책 같은 경우에는 원고로 한 500페이지 이상이거든요. 예, 그림하고 이제 그림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도 많고,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출간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제 그런 의견들을 주죠. 이제 조금 원고를 더 작성을 하고 이제 목차를 좀더 다듬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원고를 미리 이제 꼭지를 작성을 할 때, 미리 고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원고를 작성을 할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한 챕터 이상의 원고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수정들을 거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탈고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원고가 다 작성한 뒤에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챕터 정도, 한 꼭지나 두 꼭지 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고 완전한 상태의 글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출판사한테 보낼 때 원고는 어떻게 보면 초고거든요. 초고이고 나중에 그거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이제 출판사한테 정말로 완성된 정도의 수준, 정말로 이게 탈고가 되면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출판사한테 보여줄 그런 원고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좀 성공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판사가 딱 보고, 아, 이 정도 문장력과 그 다음에 이 정도 한 꼭지에 이러한 정도의 그런 양이면은 목차만 보더라도 어떻게 쓸수 있을겠다.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정도 4개 안에서 아마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일 뭐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도 그게 출판사에서 원하는 이제 콘서트냐, 예, 원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콘서트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간을 하기에 충분한 양을 쓸수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고려를 하고 원고를 시작하시면은 조금 책 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